안녕하세요. 현호머행입니다. 전라북도 구석구석 볼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익산편입니다.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시 황릉면은 석재 문화예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대리석으로 알고 계시는 화강암의 생산지입니다. 국내 최고 양질의 화강암 생산지가 바로 이곳 황릉인데요. 여기서 채굴되는 화강암을 일명 황릉석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황릉에는 수많은 석재 가공 공장이 있으며 일본으로 지속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질의 황릉 석재를 홍보하기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2018년 3월 황릉면 석재 단지길에 익산 석재품 전시 홍보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지 51,718제곱미터에 건축면적 470제곱미터 규모로 야외 돌문화 공간에 공모전 작품, 조각경진 작품, 12지신 작품 등총 1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훨씬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야외 공간이 넓어 날 좋은 날 천천히 작품 감상하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화장실도 보이네요. 부지가 꽤 넓어 보입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게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1931년 기억의 지속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슈파춥스 로고 디자인을 한 예술가로 유명하죠. 시커먼 돌을 세워놨나 싶어서 자세히 가보니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서시를 저렇게 돌에 새겨놨습니다. 겨울이라 물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을 조각한 작품이 보여서 가까이 한번 가봤습니다. 비늘까지 아주 정교하게 깎아 놨더라고요. 물고기 모양도 보이고요. 피천덕 시인의 인연이라는 시도 새겨 놓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익산 석재 산업 회사들이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도 있고요. 남매인지 자매인지 이것도 돌 하나로 조각해 놓은 작품입니다. 돌에 색칠도 해 놨고요. 큰 시계도 보이고요. 이건 오픈하면서 뭐 돌에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실력을 보면 예술가는 아닌 것 같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돌에 화강암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을 제외한 다섯 면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죠. 바닥을 제외한 다섯 면을 모두 색칠을 해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이라든지 토끼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일 듯 싶습니다. 열두 신장으로 12 신장 혹은 12 신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예, 이렇게 12지신상이 있었고요. 그 옆쪽에는 각 신들의 다양한 모습을 또 조각해 놓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는 재미가 참 괜찮더라고요. 12지신상 옆에는 이렇게 별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유주를 물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무서운 놈입니다. 무섭게 생긴 놈이고요. 네. 여유주를 물고 승천하는 놈의 머리 모양만 깎았습니다. 아, 돌 하나로 이렇게 깎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대단합니다. 12지신상에 어울리는 연애 모습입니다. 하나의 돌로 깎아서 만들어놨는데요. 말입니다. 말. 어우, 눈이 제대로 깎으신 것 같아요. 12지신상에 양인 것 같죠? 소인가요? 어떻게 보면 양 같습니다. 군대군대 앉을 수 있는 회식 의자도 있고요. 양심이 좋네요. 할아버지 원숭이였습니다. 무술사 원숭이 같고요. 닭입니다. 닭. 닭. 머리만 겨슬을 잡은 겨슬이죠. 마침 닭수색 걸립니다. 그리고 강아지네요. 개띠. 이 모양을 참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집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 공부하고 있는 강아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 어미 강아지, 어미 개. 개 꼬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 혓바닥도 나와 있어요. 아이와 놀고 있는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 모습까지 봤고요. 돼지입니다, 돼지. 꿀꿀 돼지. 어우, 편안해 보이네요, 돼지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가산의 삼진, 돼지, 꼭돼지. 새끼들도 같이 품고 있네요. 아까 크게 편이 됐던 아사들. 사리장암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별 모양 굉장히 특이하네요. 숫자도 써있고요. 사칭연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주판 알 같습니다. 주판 알을 약간 뭐 깎아 나온 모양인데요. 하나의 돌로 주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사달. 쉬시게. 아, 웃는 모습입니다. 한 가족 같아요, 다섯 명의. 아, 그 외에도 침을 품은 터. 2018년도 제작 작품이네요. 최근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돌만 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니고 같이 타 재료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도 작품이고요. 작품 유명은 천년이라고 합니다. 천년 힐링의 숲. 오늘은 신표 익산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전시를 해놓으셨네요. 표현 딱 봐도 사랑 표현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좀 투박한 작품 같아요. 아사다 익산의 사랑을 조각하다 라는 작품명의 숙제 작품입니다. 굉장히 높게 작품이고요. 서울에 계신 분 2017년도에 전시한 작품이네요.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만나봅니다. 선화의 모습 같고요. 사도의 모습 같습니다. 거기를 한 어디인가요? 예, 고구마 농부 손에 들고 있는 게 고구마라고 합니다. 고구마 농부 작품명이에요. 인간의 흐름이라는 작품명을 가진 숙제 작품입니다. 이렇게 야외에 있는 작품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입구에 하나 있고요. 주차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 높고요. 선아트 2018년 작품입니다. 홍보관 아주 멋지네요. 석작동 전시 홍보관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